자, 여러분, 쌈조공방입니다. 이거 차가 그 지금 내가 방금 차주분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차가 SM5 나도 이거 많이 팔았어 진짜로. 너 다인 있을 때 맨날 내가 이거 보냈잖아. 그 모델 큰일났어. 근데 큰일났어. 아, 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하는 간단한 작업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지금 문제일지 막 쏟아져 나와. 와, 또 이래. 내가 아까 저기 열어보고 찍을 거 있어. 찍을 거라 그랬지. 이게 내비선은 감아놨네. 이건 따로 했나? 아우, 근데 이거 좋은 걸 달아놓고. 아, 여기 천장.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나 이 천장 모양이 지금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걸 너무 과한 힘을 주고 당긴 거거든요, 이 흔적은. 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천장 무너진 거?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될 부분을 너무 과하게 꺾은 거예요. 접힌 거예요, 이 종이가. 이게 압축 종이로 만드는 천장인데 접혀 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수선을 못 하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살짝 올릴 수는 있겠다. 만도 올라가나? 접어가지고 약간은 올라가는데 이제 막 쏟아지네요. 안 보이는 데라서? 예. 네. 야, 이 속상하다 또 아침부터. 오늘 아침 여러분 영하 11도 찍더라고, 새벽에 잠깐. 자, 중요한 게 이제 A필러를 안 분질러 놨느냐. 이 삼성차 A필러 안 분질르고 뜯는 분이 별로 없었어. 근데 아내가 하나 분질러져 있으면 나는 이제 오늘, 야, 재진이한테 5층 들렸다 오라고 하지 뭐, 부품실. 하나 사오라고 하지 뭐. 저기를 깨니까 이거 먼저 빼야겠다. 이쪽도 벌어져 있는데? 좀 공간이? 이거 뭐야? 뭐야? 왜 밖으로 갔어? 이거 뭐야? OBD가 들어가? 아니, OBD 들어갈 일 없어. 야, 필러 휘었다. 2번 못 껴가지고. 여러분, 이게 2번 클립을 낄 때 삼성이 제대로 못 끼우면 이게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 여기서 잡소리가 잡을 수가 없는 소리가 생기거든요. 사람들 여기 소리 좀 나셨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나 지금 근데 블랙박스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블랙박스 손댈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뭔 선이냐? 메인선에 묶였거든? 사장님, 혹시 하이패스 룸이랑 밖에서 사신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원래 있던 거죠? 아니, 그 뭐지? 위로 올라간 거 이거? 그건가? 밑으로 돌아 올라와 수습이 안 되게 올라왔는데? 정체를 밝혀라. 어우, 일단 뭐냐 이거? 플라즈인가? 어휴, 잠깐만, 이게 수습 공방 각이 나오면 안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축제로구나. 야, 이거 근데 이 진짜 나 이거 열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 핸들 밑에 지금 이게 선 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잘못하면 발에 걸리는데. 나 모르겠다.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실만 했다 싶은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나? 이게 뭔지를 알아야 수습을 하지. 오, 야. 컴온. 와! 축제로구나! 아니, 여기 밑에 너 들여다 볼래? 아니, 핸들 앞으로 뭐가 이만큼 나가거든, 선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뭐 경보기 하신 건 없죠? 없어요, 저는 경보기. 네. 이게 할 때 요거 계기판하고, 네. 저거 그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그것만 딱 이제. 근데 저게 저렇게 선이 많이 가나? 저도 세븐 계기판 제가 할 줄을 몰라갖고 안 하는데. 야, 순정 배선 있는데 여기다 묶어주지는. 에, 내비 한번 내려볼까? 후회할 것 같지 않냐? 네. 내비 안쪽에서 잡소리는 안 나죠, 사장님? 네, 내비는 안 나죠. 그래, 거기까지는 안 건드리는 걸로 하자. 근데 이거 뭐야? 이 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기 전원 하나 더 있어. 맞다. 야, 내비로 올라가는 선은 스펀지까지 감아줬어, 이중으로. 기둥차인데? 잘 해놨네, 내비는. 이렇게 돌려서 안. 짧지 않을까요? 아니, 엄청 길어서. 이 안에서 막 남아 돌아야. 안으로 넣어주면 이 뒤에 공간 많은데. 확 내비를 다시 해?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수습을 해보도록 하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수습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습을 해야지. 저 굵은 선이 대체 뭔지 정체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렇게 정체를 모르는 선을 함부로 막 건드렸다가 문제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폰지라도 감을까? 저거? 이게 밑에? 핸들 밑에 봤잖아, 이거. 늘어진 거 이거. 아니, 핸들 밑에 이렇게 선이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 브레이크 밟다가 이 선 밟으면 사고 난다고. 이럴 줄 몰랐는데, 이거. 오늘도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댓글 많더라. 미니 수습하는 영상에.
사람들이 어, 썸즈 공방은 이래야지. 수습을 해야지. 사장님 무슨 짓인데 사장님도 어제 그 댓글 다 쓴 거 아니야 혹시? 맞죠? 막 웃으면 기야.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공통된 멘트 하나 있는데 내 차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갖고 여기 배선이 순정이 있어. 저기다 묶어버리자. 순정에다 또 스펀지로 묶자. 잡소리 안 나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순정선 끌려 내려오진 않아야 할 거 아니야? 최소 왜 난 누워야 할까? 캠핑카가 아닌데 자꾸 차 안에서 눕는다. 야 여기는 난리도 아니다. 이거 뭔 배선인데 이렇게 많냐 이거는. 스펀지 좀 더 줘볼래? 배선을 배갈라서 배갈라서 두 개 만들었다 두 개 만들었다니까. 이거는 스펀지로 감아야 돼. 여긴 또 이거 부직포로 못 감어. 왠지 난 지금 차주분의 웃음이 이해가 가. 내 차도 이럴 줄 몰랐는 건 실망인데 그래도 수습이 되면 또 안심이고 사람이. 아, 이 밑에를 이래 놨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정션 뒤에서도 선 두 개 나갔다 야. 휴지박스 뒤에서 선 나가는 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치 우리 다 안 좋아하잖아 그거. 희한하다. 수습은 항상 블랙박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 않냐? 뭐 내비하다 수습하는 경우 별로 없었어. 수습은 항상 블랙박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할 때 수습이 시작돼. 이제 나도 스스로 내가 이걸 즐기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 내가 어제. 어? 내가 이걸 즐기더라고 수습을. 내가 변태더라고. 좋은 자세라고? 야 너 임마 형이 수습을 얼마나 지금 어? 변태요. 인정. 아니라고 못하겠네. 자 일단 여러분 요 밑에 다 이렇게 수습했고 여기도 좀 수습했고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블랙박스랑 보조배터리를. 보조배터리 선을 먼저 심어놓고 블랙박스 선이 올라가면 되겠다. 어 내비는 잘했어. 두드려봤어. 헤라이트 코어 때문에 안 들어가. 자꾸 이름 부른다. 별명 지어놓고도. 원래 위급하면 나오고 어 잘못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니네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됐어. 내 이름도 공개했지. 광산 김씨 양강 공파 43대. 야 이거 근데 어떻게 단단히 묶어가니. 이거 안 풀리냐 나. 갖다 대보고 묶을 거를 다 감아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난 또. 수습은 대빵이 해야 맞지 않겠어? 네 깔끔하게 수습할 수 있죠. 네가? 아니야. 내가? 수습은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라고. 하기 싫단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야. 에이 하기 싫단 얘긴데. 해본 사람이 해봐야지 이게 딱딱딱하게 나오는 거지. 어 하기 싫단 얘긴데. 아 안 뜯어야 될 걸 결국 뜯었다 여기를 내가. 큰일 났다 이제 또 조립. 아니 그게 아니 문제가 아니야. 야 이거 샤크 전원이 내려와서 걸려버렸어. 올라가. 잘 끼워야지 이제. 헐 그런 거야? 삼성에서 내가 이거 할 줄 미리 알았던 거야? 그렇죠. 어, 예지력이 있네. 뭐 삼스트라 다무스야? 일부러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막. 일부러 힘든 거 나 시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이거 큰 거 못 올라온다 또 좁아갖고. 됐다 이겼어 난. 어 예약 이때 그 쌍용 거 형. 에. 자 뒤도 수습을 해보자. 이 천장도 수습하고 싶은데 천장을 내가 할 능력이 없어갖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천장 바꿀 거 아니면 엠버밖에 없어. 추어탕 왔다 추어탕. 추어탕 뭐예요 추어탕은. 시청자가 저 형 별명 지어줬다니까 추어탕맨으로. 추어탕맨이. 어, 몰래 사라져서 추어탕 먹고 왔잖아. 한 달째 울고 먹는다. 부직포 좀 줄래? 거기 있을 텐데 바닥에. 또 안 들어가는 차들은 손잡이를 빼줘야죠. 삼성도 나사가 없어요. 이렇게 클립식이라고 이렇게 클립 두 개를 빼주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는 쉽게 안 나오지. 캐롤 부를 때가 됐지. 헐 도로 들어갔어 밴드가. 됐어. 손잡이를 빼버리시고 위로 확 넣어버리시고 에어백에 걸릴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손잡이에 걸려갖고 선이 못 내려와요. 에어백은 둘째 치고. 다시 끼워. 끼우고 클립 두 개를. 뺄 때는 그래. 낄 때는 자연금 매장에 있대. 뭐가? 어제 갖다 놨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걸려서 내려올 수도 없다. 야 왜 제 하늘 3호 연락이 없냐? 얘 이때는 거냐 업되는 거냐 필러. 전화해봐. 작업 끝나가는데 언제 와. 끝나기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르노 삼성 특
밖으로 들어가야 돼. 이때 없대? 그러면은 아, 저 필러를 드라이기로 조금만 펴봐. 황금하라고요? 어, 황금에. 어, 황금에. 황금하라고요? 어, 드라이기로 조금만 펴봐. 어. 없대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이쪽에 사장님 보시면 열어도 퓨즈 커버 뜯어도 안 보이게 밑으로 숨길 거 숨겼고 옆으로 뺄 거 뺐고 이 밑에는 다 정리해서 이제 발에 안 거칠 거예요. 이렇게 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M5 14년식 플래티넘. 근데 진짜 오늘도 그 전설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만태가 그 댓글 기억나냐? 뭐요? 이 형은 삼성차만 오면 일이 커져. 그거 기억나? 자, 오늘도 또 SM5잖아?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SM5에다가 7 계기판 껴놓으면 되게 이쁘다. 그치? 이쁜 것 같아.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 오늘은 같이 하자. 안녕.